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귀막힌 새벽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당혹스러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이해가 간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랴? 나 정도의 사람에게 이해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달라서, 이해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겠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되겠지.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올 텐데요.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점령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죽였다는 뜻이죠. 거기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선뜻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식이 있었겠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당해야 했던 이유가 있는지, 그건 이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알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실수함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러신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저는 넘겨갑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이해를 들죠. 시험 보다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100점 맞는 아이야 다 괜찮지만 아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을 경우에 모르는 문제는 지켜놓고 아는 문제부터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모르는 문제도 더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겨두는 것이지,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는 아는 문제도 못 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진멸이라고 하는 것, 왜 그랬었을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이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혹 이런 뜻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식이 있어요.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성별이거든요. 근데 그 성별된 건 뭔가 하면 세상 식과 다르고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민족이에요. 세상에는 세상 식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법이 있거든요. 그게 굳어져 있어요. 그게 세상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별된 할례 받은 민족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다른 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사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할때 가나안 민족과 혼합되는 일,
문화가 혼합되고 가치관이 혼합되고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은 진멸이라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성별된 나라와 문화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식과 법을 세상으로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으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 이 말씀 진멸하였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보통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야 할 아이 성의 적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것이 뭘까요? 그건 죄지요, 죄. 그리고 은연히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식, 가나안식, 아이성식, 문화, 법,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몰아내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세워나가는 하나의 전쟁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리고를 점령한다, 아이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일이 제 영적인 세계로 보면 아이성과 같은 죄와 전투를 벌이고 여리고성과 같은 죄악과 싸워서 물리치는 건데 적당히 대충대충 싸워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는 남겨두고 몇 개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멸하라. 모든 죄를 진멸하라는 것이. 그리고 성결하라. 할례를 행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셔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글인데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이제 5년이 되었는데 은퇴 후에 좋은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게 뭔가 하면 설거지를 가끔 해요. 가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마음이 동하면 가끔 이렇게 해 설거지를 해요.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그 때문에 점수 많이 땄습니다. 설거지 하는 일이 솔직히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설거지가 재밌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렇게 뭐 다 음식 찌꺼기가 있고, 뭐 묻어 있고, 이게 이제 개수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세제 묻혀서 하고, 따뜻한 물로 다시 해서 하고,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조금 음식이 묻어있고 더럽혀졌던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이렇게 정돈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또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반찬도 담고 필요할 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릇을 닦는 게 재밌구나 깨끗해진다는 게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둘로 나누셨어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천한 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는 돈으로 다 같이 평가를 하니까 돈이 비싼 거는 귀한 그릇, 싼 그릇은 싸구려, 돈이 싼 그릇은 천한 그릇.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금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을 귀하다 그러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귀하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으면 설거지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아 이게 그래도 이게 큰 그릇인데 조금 지저분하지만 뭐 그냥 담아 먹자 그럴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제가 오늘 그 글을 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랴. 어제부터 반복하는 말씀인데,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랴마는 늘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더럽혀지는 그릇 같지만 그때그때마다 설거지하면 되지 않냐.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깨끗이 설거지해서 하나님께 늘 귀 쓰는 그릇으로 살다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적당히 하지 말자는 것이. 깨끗이 진멸하자는 것이. 제가 좋아해서 우리 날기세에서 자주 인용했던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마음과 삶을 바랐는데 그게 흔들리면 괴로웠는데 어느 정도의 바람에도 괴로웠나. 잎새에 부는 바람이 아니고요. 잎새에 떠는 바람도 아니고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모든 죄를 진멸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금 그릇으로 쓰시든 질 그릇으로 쓰시든 나무 그릇으로 쓰시든 늘 귀히 쓰임 받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을까 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전하는 성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넘어지면 또 울고 회개하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러는데 나는 이만만 해도 괜찮겠지 않나. 그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신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진멸하기까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은 274장 제가 골랐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자람도 지나침도 없으신 정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아이성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혼합되지 말아라, 성별되라, 할례 민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혼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식으로, 저것은 세상의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진멸하여 성결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혼합주의, 타협주의 다 배척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 삶을 지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멸이라는 말씀이 참 너무 강해서 이렇게 수용하기가 참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성결하라, 깨끗하라, 죄는 진멸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또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이만하면 됐겠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은가, 그런 게 타협하지 말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